부취필 지취하고 대젖 냄새가 나는 악취는 반드시 악취로 알고 호색은 반드시 호색으로 아는 그걸 가지고서 가히 양지에 비유했고 왕양명이 양지라고 했죠. 맹자가 말한 양지 그게 바로 양지죠. 누가 뭐 이건 나쁘다 이거는 악취다 이건 호색이다 말을 해줘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게 양지다 말이죠. 양지다 비유를 했고 악취는 반드시 싫어함을 알고 호색은 반드시 좋아함을 아는 것으로 색자는 호색입니다. 아까 줄인 말이죠. 가히 치지에다가 비유함이라 양지를 잘 이루는 것이다가 경물 치지하는 거다 비유를 함이라 지금의 아법 이집 아집과 법집 아집 법집 이집의 악을 알고 그러나 힘써 파하지를 아니하며 이 집을 다 깨트려야 될 건데 깨트리지를 아니하고 이공의 선을 알고 힘써 닦지를 아니하니 어찌 가히 치지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런 정도를 어떻게 경물 치지했다고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집은 아주 악취같이 싫어해라 말이죠. 한자로 적어보면 한자 빠르니까 내가 한자로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자견이고 신독이다 말이에요. 이 집을 치러하기를 악취 치란 것 같이 하고 이공을 또 좋아하기를 호색 좋아하는 것 같이 호색과 같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공부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참 자족한 사람이라고 자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친독이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족이라는 족자죠. 그게 바로 자겸도 되고 친독도 된단 말이죠. 이제부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집 법집은 악취같이 멀리하고 그건 치러해서 배제하려고 하고 아공 법공 이공은 힘써 닦아서 성취하려고 호색같이 좋아하죠. 호색은 누구라도 다 좋아하잖아요. 남녀노소를 방문하고 치매 본무 실화 실법일세 마음 밖에는 본래 실화와 실법이 없기 때문에 유식문에서 다 이걸 밝힙니다. 실화 실법이 진실한 나와 진실한 법이 없어요. 아법 이 집은 본래 험한 거요. 그러므로 독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분 독자는 또 이상하게 했죠. 아법 이 집이 없는 것을 독이라고 없으니까 독이구만. 단 이중 아법 이집아야 자기 뜻 가운데 아와 법 두 가지 집착을 끊어서 다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또 양지인 이공 묘관을 닦아서 수 양지 이공 묘관하야 양지 양릉 그 양지의 아공 법공 이공의 묘한 관찰을 묘관을 닦아서 수무 불원하면 닦아서 원만하지 못함이 없게 되면 명지 위신이 아니라 그걸 친독이라고 그 독자를 독을 참가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독이라고 했죠. 치라실법이 없는 것이다. 독은 치라라는 말은 치라실법이 없단 말은 망합니다.
방화가 없다는 뜻이죠. 칠법이라는 것은 바로 방법이고 허망한 법. 칠하실법이 없는 것을 지금 독이라고 말했죠. 어렵게 해석했죠. 허망한 법과 허망한 아는 본래 없다는 것을 없는 것을 독으로 그러면 이 이자 뜻이고 업자 뜻이고 없을 묻자 그렇게 해석하면 좀 어렵게 해석을 했죠. 감산대사처럼 해석한 게 좋아요. 감산대사 이 밑에 강목 결의에 해석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산대사 강목 결의에 가서 보시면 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소인이 한가에 위 불선오되 무소 불지라가 소인들이 한가에 거함에 자기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불선을 하되 나쁜 짓을 한다 말이죠. 불선은 악이지요. 악을 하되 무소부지하다가 이르지 아니한 바 없다가 온갖 나쁜 짓을 혼자 다 하다가 말이죠. 견 군자의 후에 엄연하여 엄연 군자라고 하지요. 엄연 군자는 겉으로는 유선자지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는 호박식 까는 사람들. 그러니까 군자를 본 후에 엄연하여 엄자가 덮으란 자입니다. 자기가 그런 나쁜 짓 한 것을 은폐한다고 말해요. 은폐할 엄자요. 칠을 염자가 은연이라고 그냥 엄자는 이 엄자나 같은 걸로 보세요. 은폐한다는 엄자. 염자죠. 원래는 글자가. 이 자는 은이죠. 그래서 발음을 음으로 읽습니다. 칠을 염자. 칠점자를 엄자로 보는 겁니다. 엄연이라. 엄연이 가리운 거죠. 그 불선을 가리우고 가리울 엄자입니다. 그 밑에 자도. 밑에 자가 요자와 같은 건데 이상하게 썼죠. 나도 잘 못 쓰겠네. 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했는가요? 예? 밑에 거? 그 자기가 잘못한 것은 감춰부르고 말이죠. 이적 기선이나 그 착한 것을 나타내나 나타낼 제자 자기가 잘한 것만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요. 그러나 인지시기가 여견기 폐가년하니 사람이 자기 보는 것이 속을 꿰뚫어다 보지요. 그 폐간을 보는 것과 같아요. 속을 다 내려다 본다 말이죠. 속을 들여다본다 말이죠. 폐나 허파와 간이죠. 허파와 간을 보는 것처럼 속을 그냥 투시경으로 보듯이 다 본다 이거요. 그거 은폐해봤자 소용없다 말이죠. 즉 하이 길이요 곧 무엇이 이익들이요.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죠. 소무공대기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죠. 자위 성어 중이면 형어 외니 요라 이것은 자기 속 마음에서 속 중심에서 그러니까 성의를 하면 성실하게 하면 밖으로 나타남이라 나토입니다. 나타날 형 그럽니다. 얼굴형자가 밖으로 나타남이라 고로 군자는 필신 기독이 아니라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독을 삼가하니라. 이게 신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나오죠. 아까도 나왔고 저도 나왔고 두 번 강조하려고 신독 공부. 그러니까 주자는 자기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잘해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보다는 감산대사 해석이 더 멋진 해석이라요. 더 나은 해석이라요. 빛과 소리에 떨어지지 말라 말이죠. 빛과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마음 생각이 어디에 흘러가지 않고 본래의 마음자리를 신성을 명덕을 잘 포착하고 항상 명덕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 공부 다른 사물에 흘러가지 않는 요동과 거기에
상대가 끊어지는 그것을 친독으로 말했습니다. 감산대사 해석은 자명 소인도 여기고 장지로되 단 불능 치질세 고 이불득 성야라. 여기서는 소인도, 소인은 군자와 반대죠. 도덕군자가 아니고 아주 간신들, 아주 마음을 적게 쓰는 못난 악인들이죠. 소인들 또 또한 양지는 있지만은 다만 능히 양지를 이루지 못할세. 그러므로 뜻이 성실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렇게 이중 인격자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한 거라고 하는 것은 한 거는 즉 친독지 독자니 독을 삼가한다는 그 독자와 같은 것이 한 거다. 수제 대정 광중이라도 영명 한 거라. 비록 큰 뜰이나 운동장이나 사람 많이 모인 대중이 많은 광장 속에 광중에 있더라도 또한 한 거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 복판에 있더라도 마음이 고요하면 산중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산중에 있더라도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면 시장 바닥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위 불선자는 지극지 망기 아법 이집이니 불선을 한다 하고 소인이 한 거 할 적에 불선을 하되 이르지 못한 바가 없다는 것은 불선이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은 고언니 망령교의 공연시 아법 이집을 일으킴이니 아법 이집이 온갖 악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라 됨이라. 그러므로 인류 이집에 한 번 이집이 있으며 이집은 아집과 법집입니다. 변무 소 불지라가 문득 이르지 아니한 바가 없다가 온갖 짓을 다 하다가 견 군자의 후에 엄연하니 군자를 본 후에 뒤우자요 엄연하니 그걸 숨기려고 한단 말이죠. 정시 양지는 불과 몇처라. 바로 이 양지라는 그 자리는 가히 어둡게 할 수 어둡게 매하지 못하는 곳이라. 그 자리는 가리워서 될 문제가 아니요. 명덕자리는 아무리 가리우려고 해도 가리울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아들은 아무리 미워하려고 해도 따지고 보면 미워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마음과 같이 양지자리는 아무리 숨기려고 하고 어둡게 하려고 하고 멀리 하려고 해봤자 안 돼요. 부모 형제나 자기 부부간도 떠날 때가 있지만은 자기 마음자리는 떠날 때가 없습니다. 누워 잠잘 때도 같이 자고 꿈꿀 때도 같이 꾸고 또 몸을 버리고 저승에 갈 때도 같이 가고 이 세상에 나올 때도 같이 나오고 그 자리는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자리죠. 그것보다 더 친절한 자리가 없어요. 그 자리는 남과 상대가 끊어진 자리요. 그 자리가 독자리요. 그 자리가 여기서 말한 그 독자리가 바로 그 독자예요. 저렇게 봐서는 좀 어렵지죠. 예? 내가 좋은 얘기를 할게요. 불교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가 높은 큰 스님 선지식을 또 찾아왔는데 혼자 찾아왔거든. 그러니까 그 큰 스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상당히 높은 벼슬하고 아주 참 난다긴다 하는 사람인데 그 큰 스님이 또 말하기를 뭐 때문에 여러 사람을 다리고 오느냐 말이지. 오만 혼자 오지 말이야. 왜 그렇게 많은 인중을 다리고 오냐 이거요.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기가 차거든. 자기 혼자 단신으로 지금 와서 지금 그 스님을 친견하는데 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고 꾸짖거든. 그러니까 스님 눈을 휘둥그리면서 제 혼자 왔습니다. 혼자 하는데 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까 하니까 야 이 사람아 무슨 놈 너 혼자 오지 여러 사람 데리고 왔냐고. 그래서 몰라서 자꾸 물으니까 네 마음속에 온갖 사람들 생각하고 온갖 물건들 생각하고 온갖 복잡한 잡념 투생이 잡념 보따리를 잔뜩 짊어지고 왔거든.
그러니까 혼자 오지 않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꾸짖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독자로 보셔야 돼요. 여기는 온갖 그 잡념 다 떨어진 본래의 면목자리, 본래 명덕자리가 독자리요. 아까 뒷자리가 양지자리가 독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잘 간직하고 그 자리를 이를세라 놓칠세라 매할세라 그 어린애보다 더 소중하게 잘 기르고 잘 보호하고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 독자리를. 그게 양심자리죠. 양심이요. 쉽게 말하면 양심이 바로 양지입니다. 양지를 모를까 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심이란 말로 통용하지요. 양심자리. 양심이 여기서 말하는 양지 아니요? 양치. 양자는 똑같으네요. 그 자리가 독자리요. 독립이 불교라. 그 말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능하지요. 예? 자기 혼자 가도 혼자 가는 게 아니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끄집고 가면 혼자 가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고독하다고 슬퍼할 게 없어요. 고독하기는 뭐 고독, 고독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온갖 그 천진만물을 다 마음속에 다 이렇게 배열해놓고 다 나열해놓고 진열 쳐놓고도 뭐가 고독하다고 해요. 나는 그래서 나 혼자 있어도 고독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벗이 어떻게 많은지 몰라요. 벗이 참 많아요. 예? 이웃도 많고 이웃도 많고 벗이 많은 것은 벌써 마음속에 도가를 못 지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마음속에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이웃이 많고 벗이 많고 대거리가 많으면 아주 그것이 이제 똘마이도 많고 오야봉도 많으면 그건 독이 아니에요. 똘마이도 없고 오야봉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군중이 전혀 없어야 독이요. 군중 나같이 설명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마음속에 군중이 없는 거 이게 바로 독입니다. 남는 게 독만 남죠. 예? 다 떨어지고 추풍낙이야 돼. 나무 덩치만 남거든. 공부를 해보면 남는 건 독만 남아요. 낙목 한천에 그냥 나무만 남듯이 그 자리가 독자리요. 그 자리를 잘 간직하고 잘 밝히고 그 자리를 잘 이루고 성실하게 하고 하는 것이 성이 경물 치지. 그 자리를 바르게 하면 정심도 되고. 같은 건데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한 거죠. 불선이 저선은 시 불능 성어 중이요. 불선을 악을 가리우고 자기가 잘한 것만 남한테 보이는 것은 이것은 자기 속 심중에 자기 마음속에 성실하지 못함이요. 여견기 폐가년은 그 폐간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은 그리엔자는 형용사입니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시 불능 형어 외니 이것은 능이 밖에 나타나지 못함이니 자기가 잘해야 밖으로 나타나죠. 속에다 냄새 좋은 향수를 품어야 향내가 나지요. 그러니까 속에 든 것이 있어야 밖으로 나타납니다. 한용원 스님은 어디든지 가는 좌석마다 일부러 키도 조그마한 분이 이렇게 발을 탁 하고 이렇게 뒤로 차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한용원 선생을 보면은 한용원이 초라하니까 한용원이라는 그 인격을 몰라주니까 일부러 가서 높은 데 가서 이렇게 발도 딱 개고 뒤로 차침하면서 한용원 스님이 어떤 분인고? 그 앞에서도 모르거든. 그래가지고 저분 아니냐니까 아 내가 생각하는 한용원은 아닌데 자기는 그렇게 보거든. 한용원이라면 아주 잘나고 그냥 시도 잘 쓰지. 선지에 박지. 또 학문에 등하지. 웅변 대가지. 독립운동 사상에 철두철미한 사상가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한용원이 그렇게 초라한 인물인 줄 몰랐거든. 내가 4.19 직후에 영천 은혜사에 처음 강의를 했는데 다른 데 사람들이 와서 각성시키면 한 50이나 된 줄 알아요. 50이나 된 줄 알고 또 내가
자기들 생각에 상당히 체구도 크고 좀 건사한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귀때기 새파래죠. 그때 23살이거든. 23살이고 키도 조그만하니 말도 더듬지 말이야. 행패를 놓친 거. 저분이 무슨 각성심이라고 아니라고 자꾸 손을 내저으면서 그러대요. 아니도 좋다고 말이야. 그런 적이 있는데 한용원 선생도 항상 그런 것이 있다는 일화가 있죠. 이것은 능히 밖으로 나타나지 못하면 밖으로 나타내려고 그렇게 한용원 스님은 그렇게 한 거지. 고로 사인으로 득규 기중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속을 엿보게 된다 말이죠. 징제왈 신목소시며 십수소진이 기 엄헌저. 징자가 가로되 징자는 자사의 스승이죠. 공자의 도통을 이은 징삼이죠. 이름은 성인의 이름을 잘 안 부립니다. 성은 징씨고 이 삼자입니다. 석삼자. 공자의 삼천 제자 중에 가장 첫째가는 안연 다음으로는 안연은 일찍 죽고 징자가 이제 도통을 이었죠. 이분의 제자가 자사요. 공자의 손자. 징자가 가라사대 열눈으로 보는 바며 열눈이라는 것은 많은 눈이라는 뜻이죠. 십수로 소진이 열 손가락으로 다 가리킨 바라 말이죠. 그 엄한저 속으로 숨기려고 해봐도 안 된다고 말이죠.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고 다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부윤옥이요 덕윤신이라 부자가 되면은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이 있으면은 몸을 윤택하게 합니다. 내가 이제 누가 저 박동진 씨 부인이 불명 지달라고 하거든요. 덕윤신이라고 지어주세요. 박동진 씨 외무부 장관 했죠. 외무장관 박동진 씨라고 바로 최근에 것이 저 했던 분. 덕윤신 좋죠. 덕으로 몸을 윤택한다. 부자가 되면 집을 윤택하고 부자가 되면 집을 잘 짓고 살죠. 한국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짓고 살아요. 다른 나라에 아주 서구 지방 외에는 다른 데 가봐도 뵐 수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보궐근도 탔는가 보죠. 언제 부자가 되었는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일을 지금 안 하려는 것이 큰 허물이라요. 그건 병통이라요. 땀 흘려서 일하려고 안 하잖아요. 부자가 되면은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이 있으면은 몸이 윤택해집니다. 그러므로 침광 채반이니 고로 군자는 필성 기은이라. 마음이 광대해지면 마음이 넓어지면 몸이 쫙 편하니 펠반자입니다. 여기서 살찔반자인데 살찐다에서는 윤택할 반자로 봐야 되죠. 살이 띵띵 찐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지면 몸이 서태하다. 몸이 구김새 없이 몸이 윤택하다 그 말이죠. 주자는 이 자를 서태로 설명을 했죠. 이 서자 이렇게 쓰나 그렇게 쓰나 같은데 서태라고 해석을 했죠. 반자인데 살찔 반자인데 펠 반자 윤택할 반자 윤택으로 보세요. 덕윤신이니까 마음에 덕이 있으면 마음이 넓잖아요. 율곡선생이 그런 말을 했죠. 율곡선생 권선가 책에 권선가라는 그 책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또 많이 잡으니 안 쓸 수도 없고 드는 시간이 굉장히 낭비가 많대요. 두 번 읽는 것도 낭비가 많고 권선가의 위목구비 어려서 본 건데 내가 기억나서 위목구비 선출하여 인물인가
아니죠. 오장육부 정지관계 인물이라. 이것이 먼저 나오는데 내가 잘못 썼어요. 이것은 두 번째 걸로. 1번이 이거요. 체대하야 대인인가? 몸이 커가지고 대인이냐? 그러면 코끼리가 대인이지. 코끼리는 굉장히 크니까. 몸이 커서 대인인가? 아니다 이거요. 침광심호 대인이요. 마음이 높고 마음이 아주 광대한 사람이 대인이다만. 마음 크니까 대인이죠. 여기처럼 자, 그 침광 체반이죠. 유목구비가 잘나가지고 인물인가? 그게 아니다 말이죠. 오장육부가 정직한 것이 정직한 게 인물이다. 율곡 선생이 그 착한 일을 권하는 그 노래 가운데 나옵니다. 그건 바로 침광 체반을 말한 거죠. 마음이 넓어짐에 몸이 윤택하나니 몸이 쫙 편하니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뜻을 성실하게 하느니라. 침묵과 십수는 저것이 신독 뭐요? 성중처요. 열 눈과 열 손가락은 바로 이 독을 독자적인 단독이죠. 단독이라고 보죠. 단독을 삼가하는 그 가운데의 곳이요. 윤옥과 윤식은 정시 형에처라. 부자가 되면 돈 많으니까 집을 잘 짓죠. 별장도 짓고 막 멋지게 잘 짓죠. 윤옥과 몸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그건 밖으로 나타나는 돈 있으면 집이 좋고 덕이 있으면 몸이 좋고 밖으로 나타나는 곳이라. 심포 태극으로 광이요. 마음이 허공계, 태허공, 큰 허공을 쌀포자입니다. 쌓았기 때문에 침광이라는 광이라고 하고, 채로 진상고로 반인이라. 해석을 잘했네. 그 마음 자체에서 진상이 드러날 노자. 이슬 노자가 드러날 노자입니다. 노적 변호를 할 때, 노천할 때, 그 마음 본체에 진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반이라고. 반은 윤택할 반자, 될 반자. 진상이라는 것은 본래의 진여의 항상 변치 않는 그 본각 자리죠. 명덕 자리. 명덕이 항상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반이라고 한다.